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뭐 9만 명대까지 계속해서 또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 완화 조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고요. 의류, 패션, 소비재 쪽, 화장품 쪽 지금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요즘에는 뭐 기승전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승전 리오프닝 같아요. 그래요. 주식시장은 무슨 네. 얘기냐면 계속해서 한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관심을 좀 높게 보여주고 있고 그 네. 이유가 이제 코로나의 역설인 것이죠. 그저도 몇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미크론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빨리 그 전보다 빨리 리오프닝 그 경제 완화 이런 부분들로 다가올 수 있다. 위드 코로나로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러한 모습은 이미 선진국에서 계속 모양이 엿보이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보시면 계속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경제 재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행 관련된 업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억눌리는 와중에서도 이들 종목군들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주가가 반등할 때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경제 재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올해 주식시장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좀 섹터를 좀더좀 우리가 주목할 쪽 섹터를 좀 모아봐야 될 텐데 어느 쪽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뭐 저는 결국에는 여행 레저 쪽을 봐야 되지 여행 않을까. 레저. 네. 그러한 부분들이 또 이게 다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준비 과정에 뭐 옷도 새로 살 것이고, 화장품도 새로 살 것이고,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이제는 새로 사가지고 가서 좋은 카메라로 여행 기록을 남기고 싶어 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 레저 테마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작년에도 한 11월, 10월 말, 11월에 좀 확인됐었던 것들이 그 위드 코로나로 조금 전환되면서 해외여행이 좀 일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좀 풀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들 나가셨고요. 그리고 그때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들이 대거 매진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행에 대해서 어떤 잠재 이력이 좀 많다라고 확인되었고, 또 최근에 그 선진국들도 여행 관련해서 이제 빚장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격리라든지 어떤 제약 조건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오프닝 안에서도 좀 여행 레저 쪽을 좀 중심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관련 종목들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분출을 못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고 또 바로바로 또 반영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먼저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섹터가 항공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든지 네. 아시아나항공, 특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약간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움직였던 게 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실제 여행으로 보신다라면 LCC 항공사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으로 인해가지고 실적에 타격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뭐 오히려 네. 대한항공은 그저보다 더 좋은 맞아요. 실적을 맞아요. 보여줄 정도였기 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형 항공사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LCC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만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또 단거리 위주로 좀 운행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이번 컸어요.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주항공 보신다라면 그 주가 탄력도를 보시면 대한항공은 엄밀히 따지면 한 2만 6천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한20% 정도 올라왔다라면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4,000원 하던 것이 지금 2만 원대까지 그 퍼센티지
수치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해외여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행주 LCC 항공사들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같은 경우도 모두나라면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사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어쨌든 해외 여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자유여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약간 어쨌든 좀 통솔이 가능한 패키지 여행 쪽 수요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입국 절차라든지 그렇죠? 뭐 출국 네. 절차라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간편하고 조금은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개인 네. 여행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 수요가 약간 패키지 여행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여행사들이 진짜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습니까? 항공사만큼이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심도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레저 관련해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여행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K컬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 오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그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발되는 바람에 네. 그런 부분들이 확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해외 여행객이 저는 그 순위를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킹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호텔 관련된 업체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 과거에는 내국인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카지노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의 주가를 계속 좀 우상향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마침 언급하셨는데 보니 수급도 기관에서는 최근에 꽤 많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마저도 함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네요. 자, 이런 어떤 무드를 지금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화장품 쪽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아시아 아모레퍼시픽도 있을 것이고 LG생거는 사실 조금 실적이 잘 안 나왔죠. 네. 네. 화장품들도 상당히 중요한 소비 섹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남성분들이야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시다 보니까 화장품을 그 전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화장품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좀 색조 화장보다는 약간 기초 화장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추셨다면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방역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당장 벗진 않겠습니다만 네. 어찌되었든 외출이 많아지고 또 여행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된다면 또 화장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장품이라는 것도 그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찌되었든 새로운 흐름들이 있고 그런 걸 맞춰서 또 새로운 제품을 좀 구매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화장품보다는 약간 색조 화장품 쪽에 수요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또 중국에서도 방역이 좀 완화된다면 관련된 산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위축 때문에 같이 좀 하락을 했다면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일단은 저는 약간 색조 화장품이 좀 강한 기업들 또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네네. 뭐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연우같이 용기를 만드는 업체들 결국에는 연우는 이 화장품 관련된 용기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이런 제품 판매가 늘어난다면 이런 용기를 만드는 연우 같은 기업들도 반사 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우 최근에 주가 상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 중에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화장품도 얘기했고 여행사도 얘기했고 항공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 빠진 게 호텔 쪽이 아닐까 싶어요. 면세 네. 쪽. 네, 볼까요? 저는 뭐
호텔 시장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아까 파라다이스도 뭐 카지노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네, 뭐 네. 파라다이스든 GKL이든 강원랜드든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호텔 사업이에요. 호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호캉스라고 하죠. 호캉스라고 하면서 좀 그전보다 좀 좋은 호텔에 가서 네. 여가를 즐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호텔에 찾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네. 호텔 신라를 좀 선정했는데 미국에서도 어제도 보시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저께도 184불, 183불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만큼 호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호텔 업체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서 단순하게 예전 같으면은 좀 숙박 쪽에 비중을 여행을 따진다면 숙박의 비중을 상당히 작게 놓고 여행을 준비하셨더라면 지금은 숙박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왕이면 좀 좋은 호텔에서 좀 좋은 휴식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뭐 호텔신라 같이 좀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크게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당장 뭐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또 봄으로 이제 다가갈수록 또 국내 여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호캉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호캉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또 촉발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 여행하면 또 쇼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면세 한도는 여전히 $600밖에 안 되겠지만 그 구매 한도가 어쨌든 그 높아지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또 국내 면세 업체들한테 또 제한적인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보복 소비라고 해서 약간 명품이라든지 고가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호텔 신라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많이 못 오르는 게 또 호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네. 본다라면 다른 나라와 증시가 다르게 그렇다면 이런 호텔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후행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저는 좀 저평가된 인식들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현재가 뭐 8만 원 정도 선에서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7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 분할 매수로 접근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호텔 신라였습니다. 매매 전략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머선 1위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